밤사이 뉴욕에선 애플이 장중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요.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딱 5개월 만입니다.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돌파했죠. 한때 엔비디아에 쭉 밀려서 3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그 AI 전략을 앞세워서 시총 1위 자리를 장중에 되찾았습니다. 애플은 오는 9월입니다. AI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 16을 출시하는데 이제는요. AI 플랫폼 기업으로 그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아이폰 슈퍼 사이클에 나타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은 애플의 이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실적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애플 수혜주라면 LG 이노텍 떠오르시죠.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이 예상되면서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란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뷰였습니다.